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많이 불면서 이제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화장도 잘안 맞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도 해주고, 또 나중에 크림 바를 때 보습작용이 있게 크림 바르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신문지 같은 데에다가 서늘한 곳에 물기 없이 충분히 말려주시고, 이렇게 덜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꿀을 좀 섞으셔서.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마르지 않고 젖은 상태로 쓰시게 되면 세균이나 이런 곰팡이들이 많이 생기니까 꼭 말려서 써주시고요. 커피 찌꺼기가 자극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바르시고. 이 상태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따뜻한 물에 살짝 묻히셔서 러빙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천연 스크럽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각질 제거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은 피부가 상처가 나기 때문에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커피 찌꺼기에는 지방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각질 제거해주면서 이제 보습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살살 문질러주시고 따뜻한 물로 세안 한번 해주시면 돼요. 각질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시면 팩 같은 거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시간, 팩할 시간이 없으시면 크림을 좀 꼼꼼히 바르시면 되는데, 크림을 바르실 때 여러 개를 섞어 바르다 보면은 때처럼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흡수가 되지 않아서. 그럴 때는 각질 제거했을 때는 손바닥에 이렇게 펴 바르셔가지고 열을 좀낸 다음에 밑에부터 끌어올리듯이 바르시면 돼요. 촘촘히 쭉 당겨 올리면서 쭉, 그리고 T존은 남은 걸로 부드럽게 바르시고 다시 한번 쭉 해서 얼굴에 리프팅도 시켜주시면서 잘 흡수되게 쭉, 반대쪽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듬뿍 바르시게 되면은 흡수가 그래도 좀덜된것 같다 하시면 지압 조금 해주시면 돼요. 눈썹 앞머리, 중간, 끝에, 그리고 관자놀이 앞에 주시고, 그다음에 눈 앞머리 중앙, 끝에 살짝, 그리고 코 옆에 광대 쪽에도 이제 혈점이 다 있기 때문에 살짝 올리시면서, 본인이 하실 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쭉쭉 올려주시면서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피부에 금방 흡수가 잘 되실 거예요. 각질 제거까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